자, 1919년 세계방은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에서 광복절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요, 1919년이 건국이라는 사실상의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2019년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되돌려놓고 보면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등장한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삼고 있습니다. 뭐 영토와 주권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보수 진영의 이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는요,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헌헌법으로 봤을 때는 19년이 대한민국 건립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야당 쪽에서 홍준표 대표는 1919년을 건국으로 본다. 이는 북한을 의식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기 전인 1919년을 건국일로 본 것은 전형적으로 북한을 배려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이해운 대표 역시 건국절 논란으로 국민 분열이 자초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미애 대표는 1919년이 건국일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역시 건국일은 1919년이다라고 합니다. 1919년이 아니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등장한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네, 이 1948년 9월 1일 날 발행된 관보를 보면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당시에도 1919년이 건국일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보수 진영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왜 1948년으로 볼까? 누구부터 좀 들어볼까요? 노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저는 보수 진영에서 1948년을 굳이 건국일 혹은 건국이 시작된 해로 꼭 굳이 못 박아야 하는 이유를 좀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왜냐면은 지금 이제 물론 류석춘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하면 1919년부터 45년까지 독립운동한 게 뭐가 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아니 우리 정부가 힘이 없어서 정부를 세워놨지만 외부에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예.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우리 민족은 1919년부터 정부를 수립하고 이렇게 열심히 싸웠다. 이것을 왜 주장하는 것이 모순인지 예. 그렇게 말하면 왜 안 되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고요. 대통령도 아마도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뭐 과거 헌법이든 뭐든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갑자기 북한을 끌어들이고 예. 스스로를 자꾸 부정하느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시고 싶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현성 네. 저는 이제 정말 이런 논쟁을 부추기는 논쟁. 그러니까 예. 그 전에, 그러니까 과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냐.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건국 논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지금 논쟁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통합하고 가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 맞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1948년을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근거가 하나는 그때가 이제 뭐 19대 대통령이라 쓰지 않냐.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예. 19대 대통령을 쓰지 않냐라는 거하고 국제법상으로 뭐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1919년 예.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하나는 이승만 우당기념관에도 예. 분명히 우리 여기 있던 관보에도 19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호를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여러 국제법 학자들도 독립을 선언한 그 시점부터 그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로 드는 게 미국도 1776년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걸 건국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 뒤로 7년 뒤에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줬고 6년 뒤에 국가가 성립이 돼요.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13년 동안 미국도 예. 그 이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도 그러면 그 뒤로 1776년이 건국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필요하다. 그리고 논란을 만들어놓고 한 9년 동안 논쟁을 했으니까 지금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 정말로. 알겠습니다. 예. 좀 보수진영 쪽 논리를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시장.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 이전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에 뭘 그때 8월 15일 때 예. 뭘 축하하셨냐면 건국 50주년을 축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919년부터 시작하지 않고 48년 그 예. 이전부터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예. 김구 선생님이 1945년부터 48년까지 그러니까 미 군정 때 예. 사실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사실 예. 군정 반대하고 또 이제 찬탁 반탁 운동을 함께 하셨었어요. 예. 그때 한 것 중에 하나가 양심 건국이라는 휘호도 쓰시면서 건국에 대한 어떤 활동을 예. 하시거든요. 그건 모양 영훈영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만든 게 건국 동맹이라는 비밀 열사 예. 조직을 만들어요. 그때 사용했던 용어들은 전부 건국이었어요. 그건 백범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건국이라는 말 자체를 예를 들어서 제헌 후에 그러니까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국가로서 그때 선포한 예. 그때부터 보느냐라는 논쟁 자체가 사실 없었어요. 말씀하셨듯이. 왜? 그게 건국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건국을 그 4월 48년 8월 15일부터로 표현하신 적도 많았고요. 예. 그런데 물론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절을 기념하자라고 해서부터 출발 그게 어떤 논란이 예. 됐지. 그 이전에 많은 대통령들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건국이라는 의미를 그때부터 사용했다라는 예.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보수 진영에서는 왜 1919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뭐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구성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알겠는데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보면은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좌우합작, 뭐 공산주의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이 기여한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1948년을 주장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많은 예. 좌익 계열이 임정을 예. 인정하지 않아요. 임정을 인정한 그런 그 독립운동 한 두 분들도 예.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북한도 마찬가지고 또 남한에서 투쟁을 했던 많은 좌익 계열들은 임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좌익 계열이나 혹은 뭐 그 북한 때문에 우리가 뭐 임정을 그러니까 보수가 예. 임정을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거는 좀 그럼 홍준표 대표 말이 잘못된 거네요? 그건 잘못. 저는 이 표현은 잘못됐다고 봐요. 홍준표 대표 말 예, 예. 이거는 북한을 의식한 거는 이건 예, 예. 아니다. 예예. 예. 북한에서도 사실 임정을 예. 다 인정하지 않는 계열이 사실은 정권을 잡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엄격한 이제 국가의 구성 요건, 걸림 요건을 따져봤을 때 48년이 맞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이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임정을 폄하한다, 폄하하지 않아요. 그 건국절 얘기도 예. 사실은 임정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를 잉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은 것은 건국절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 누가 또 박세만 씨. 네, 예. 우리가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항일 민족 독립 운동의 역사였다라고 평가할 때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항일 민족 독립 운동의 역사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일 독립 운동을 했을까요? 친일파가 더 많았습니다. 친일파가. 오히려 항일 독립 운동가들을 죽이고 신고하고 고문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한 시대의 주류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 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지울까요?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 운동의 역사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가 됐던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친일의 뿌리가 지금 거죠. 나타나고 그럼요. 있다 이 뜻이. 그거를 지금 역사적으로 왜곡을 하다 보니까 예. 마치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단된
이승만 정부도 시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1948년 8월 15일 날 당시의 중앙청 앞에 크게 걸개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서 넣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관보 1호 1948년 9월 1일 날 대한민국 30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했던 것을 왜 그 후대들이 잊어와가지고 마치 이 그때를 대한민국 거국이라 하느냐. 친일의 역사가 부끄럽고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대한민국을 반쪽짜리 이승만 정부보다 거국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친일 잔재의 영향이다 이런 뜻이군요. 예. 그 우파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을 이 절로 특별히 기념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때에 이미 그 소련 점령을 38선 이북에서 북쪽에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토지 개혁이나 인민군 구성을 통해서 이미 국가적인 역할을 다 해요. 예. 이제 거기에 어떤 이제 일정하게 견주기 위해서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정부를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9월 9일 날 북한에서도 정식적으로 그 국가를 수립해요. 그래서 그 구구절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이렇게 이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곧 분명히 지금 오해하듯이 이 1919년 임시정부를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임시정부 때 이미 그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이승만이었고 그때 임시정부의 상징으로 되어져 있는 김구 선생도 우파였어요. 노선이 외교 노선이냐 무력 노선이냐 이것만 차이 났던 거지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다만 자막에 이제 위에 보면 또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자막에 이승만 대통령 앞에 보일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합니다. 국민총동원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것이. 네. 그건 저 위에 있는 그림에 한자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해입니다.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예. 아니 저 사진에 넣었으니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은 일정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예. 1919년에 어떤 주권을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 국민과 영토까지 다 되려면 1948년 8월 15일이 돼요. 1948년 8월 15일이 뭐한 날이냐면 정부가 수립되는 날이에요. 그로부터 3개월 전에는 재원의회가 수립돼가지고 재원의회에서 총선거를 해요. 그리고 그 7월 달에 또 헌법을 만들고 이거 이런 일련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건국이 완성된 게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 지금 이 우파에서 얘기하듯이 꼭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또 기념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뭐 그 김 소장 얘기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선언 날을 그냥 건국절로 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일단은 지금도 좌냐 우냐 갈리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북한과 차별하기 위해서 48년을 얘기한 거지 1919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 48년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1919년도 다 우파 정부였으니까 그런 거는 차이 없고 좌우 대립이 차이 없으니까 실제 어떤 게 좀 더 그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가 예. 이거를 정치인들이 얘기하지 말고 어디에요? 역사학계에서 얘기하면 돼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교수님도 아니신데 건국일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예. 말로는 종지부를 찍었다는데 이 논란을 시작하셨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48년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왜 정치인이 정하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예. 그전에 무파에서 뭐 그 48년을 건국절이라 하자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예.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남 잘못했다고 자기도 따라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관련된 영상 잠깐 하나 보고요. 우리 저 서 소장님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나 이승만은 국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예, 우리 선수장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논란이 일으켰는지 제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 문제도 한미동맹이나 사드 문제도 철저히 미국 입장에서 하면 다 좋은데 왜 우리 목소리를 내려고 하느냐, 힘도 없는 놈들이. 라고 하는 약간 노예적 사관, 식민 사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광복은 주어준 것이 아니라 연합군과 미군에 의해서 일본은, 네. 일본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서 광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피어린 독립군들의 투쟁에 의해서 우리 모든 3천만 국민들이 네. 3.1 민족운동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네. 수립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것이 바른 역사관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예. 그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남북 문제도 미국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남북이 남북 문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독립적이고 국민적인 그런 주체적인 사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예.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8년을 건국 기준년으로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패망한. 그런 어떤 식민 사관, 사대 사관에 이제 젖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 내가 미국하고 친하다고 내가 식민 사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이 그걸 사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그럼 생각을 갖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주사파 아니냐고 욕을 듣는 거예요. 에이,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인신공격을 발언하는 하지 마십니다. 예.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니, 나보고 식민사관이라니까.